천천히 마셔요. 이제 정신 차 정신 가다듬으세요. 네. 언니도 보이고. 본인 언니도 보이고. 언니요? 죽었겠지 이제. 언니. 언니. 언니도. 죽은 언니가 아니라 오빠. 아니 언니도 보이고. 그래요? 언니가 아니라 언니도 보이고. 언니가 지금 여기에 정신이 없이 왔다. 아. 대답하시면 돼요. 네네. 무슨 정신으로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다. 예. 네. 많이 죽고 모에 이끌려듯이 멀리서 왔죠 지금. 네네. 멀리서 왔고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정신은 있는데 정신이 없이 왔다 이러신다. 네. 무당도 아닌데 무당처럼 지금 행동을 하듯이 이끌려듯이 왔고 네. 눈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슬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지금 말하는 나 이 무당도 지금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무당 까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정신병자 같이 머리 꼬꼬꼬 다녀야 되고 그 이런 조상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집을 나온 건 아닌데 지금 집을 곧 뛰쳐나오는 그런 상황이야 지금. 가정이 있죠? 예. 네, 가정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을 뛰쳐나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이셨어요. 그다지 누가 괴롭히는 건 아닌데 맥없이 답답하고 복장이 터질 것만큼 답답하다 이러십니다. 그러신가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왜인 것 같아요? 본인 대답 좀 해보세요. 몰라. 모르죠. 모르죠. 모르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럼 그 이유를 묻고 싶은가요? 예. 그 이유를 묻고 싶으세요? 혹시 본인이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냥 여기저기 몇 군데 다니긴 했는데 다 이게 할머니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오셨으면 이런 길을 가라? 그렇게 다 얘기는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몸으로 타고 뭐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같이 이렇게 선생님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신랑하고 많이 부딪히는 경우 격이거든요. 신랑이 다시 마음을 한번 제가 며칠 전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부딪혀가지고 지금 시어머니하고도 부딪히고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가족들하고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본인, 보니까 본인이 주저리 주저리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보니까 받아들일게. 예. 할머니 지금 답답한 심정을 예. 할머니? 아니요 할머니가 계시고 이렇게 뭐 장구질이 세고 예. 지금 그런 말들을 다 가는 데만 들었어요. 그리고 좀 한참 됐는데 스님도 그렇고 그 보살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1년 넘어서 아니면 2년 있다 가야 된다고. 그게 지금 한 5월달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말한 지가 4월달 정도 됐는데 하고 좀 많이 좀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지쳤어요 이제. 지쳤어요. 근데 이제 좀 신랑이 잘하더라고요. 자 손 나한테 올려봐요. 자 신랑이 잘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지 그치? 네. 자 신의 풍파가 맞고 조상의 풍파가 많고 집안에 풍파가 온 건 사실이야. 네. 자 이거는 가장 쉽고 지금 보살들이 지금 제일 말하기 쉽고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지금 삼재의 풍파. 삼재 네. 풍파 온 거야. 그리고 내년에 고비가 있어요. 내년에 본인이 나가는 삼재에 칠 거야. 그리고 사사에 칠 거야. 근데 이거는 신이 와서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떤 지금 자기가 힘든 과정이 있어서 지금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고 세 가지 지금 삼재 팔란이 와서 치는 건데 모르겠어. 모르겠어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신이 와서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악조건이 해필 왜 이때냐.
그래서 아까 꽃 꽂고 신발 벗고 맨발로 뛰쳐나가고 지금 이런 가정의 풍파가 온 건 사실인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지금 온 거는 같아요. 그 어디지? 그 선생님 따라서 그 기도 간다고 갔었거든요. 그분이 되게 오래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리하라고. 가리하면 바로 들어올 거라고. 자, 제가 혹시 이런 거 받았어요? 제가 물어봤지. 네. 근데 아니라고 했지. 아니, 그걸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기운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네.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그냥 그 받은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했고요. 받으려고 했어도 만약에 받으려고 했어도 답답하니까 받으려고 했어도 돈이 없어서 못했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막 유튜브 찾다가 해갖고 이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도라도 식구들 내가 또 힘드니까 기도라도 하자 해서 갔는데 이제 보시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이 삼재에 끼고 그랬고 하니까 2월 지나고 그때 저기 하던가 2-3월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그러면 지금 본인이 얘기하신 대로 가림을 잡으면 이거를 할 수 있다? 아, 저는 아니 그분이 그런 그분,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아,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조상의 풍파, 신의 풍파, 가정의 풍파 이런 게 풍파가 왔기 때문에 신이 온 것처럼 이런 게 더 많이 온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또 그런 게 있어요. 엄마가 이런 거를 했든 이런 기운이 있든 이래갖고 이거는 대리 내물림을 한다고 그래서 똑같이 다 이렇게 무당에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똑같은 자손이 다 내림을 하는 거는 아니야. 근데 내가 그런 기운이 있다고 했을 뿐이지 본인이 지금 신이 왔다고는 안 했어. 예, 저도 그건 아는데 이제 언니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언니들도 답답해서 다 물어봤거든요. 언니들도 근데 네.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언니들 이렇게 다 안 받고 이렇게 저기 해서 엄마가 오빠를 하나 잃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옛날에 할머니 계시고 네. 그래가지고 네. 또 고모 할머니 쪽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언니들이 이제 안 되니까 네가 받아야 된다. 네. 언니들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나도 자식은 잃고 싶지 않다. 엄마처럼 네. 겪었으니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빠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네, 제일 이뻐하는 오빠 나를. 근데 저는 그냥 닦고 가셨으면 좋겠네. 이 길 안 가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걸 모시고 신을 받고 가시면 되게 그냥 그야말로 선무당이나 힘든 무당이 될 수 있다는. 무당은 할 수 있어. 근데 핫바리 무당이나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거나 힘든 무당이 된다는 거야. 무당도 급이 있어요. 0점으로 그냥 막 잘 볼 수 있는 무당이나 아니면 무당 밑에서 따까리 무당이나 그냥 그거 있잖아. 왜?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다녀야 되고 닦아야 되는 무당. 근데 제가 볼 때 그닥 신이 보이지 않아. 이건 뭐냐면 그런 조상이 와서 당신이 닦아만 달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마는 조상, 원마는 조상 이런 조상들이 와서 당신들을 닦아 달래는 이거 봐. 이 말이 이런 말이 맞으면 제가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한마는 조상들이 지금 하필 자기가 힘든 시기에 당신들 집안에 그런 조상이 많다는 얘기야. 뭐 그런 조상 많다고 다 이렇게 무당시켜. 나는 이런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이 지금 현실적으로 왜 힘들면 전부 다 무당들 하려고 그래? 왜 내가 힘들고 내가 몸이 아프면 전부 신병으로 돌리고 가림은 무슨 개 같은 무슨 가림이야. 당신은 지금 삼재팔라를 겪고 있는 거야. 아 물론 화경에 그렇게 비칠 수 있어요. 신병처럼 느껴지고 그 눈에 신이 신병처럼 지금 오기는 온 거는 맞아. 근데 이럴 땐 닦아야 돼. 그리고 정신이 혼동하는 거 우리나라에 병 많아요.
정신이 혼동하진 않는데. 아니, 지금 정신이 어떻게, 아까 지금 심병처럼 막 부들부들 떨고, 여기에 지금 무슨 정신으로 온 거 맞잖아. 아니, 이제 여기 온다는 마음으로 떨고 온 거죠. 어,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치도 있고, 이런 거 온 걸 막, 그리고 사람이 있잖아. 이 정신적으로, 아, 내가 무당을 해야 되는 거, 여기 선생님한테 가면 진짜 설령 잘 불리는다는 무정,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 거 기대치가 있어. 당신이 신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자, 분류적으로 있어. 내가 정말 잘 불리는 무당이 될지, 그냥 무당이 될지, 핫바리 무당이 될지 분류는 있어요. 근데 무당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무당이 된다는 건 아닌다는 거지. 무당을 제껴놓고 일반인으로 살아가되. 근데 대전에 박사무당 하시는 분이 왔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던데요. 하려면 할머니는 아직 계시니까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치면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듯이. 근데 제대로 못하면? 또라이 된대요. 그러니까 네. 그 제대로 한다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누구나 다 제대로 하고 싶지. 제대로 하는 게 제대로가 안 된다고 그게. 선생은요 그냥 군만 해줄 뿐이야. 그 제대로 하는 건 본인 몫이거든. 근데 제자들은 다 네가 돈 냈으니까 네가 나 받아줘. 그리고 기도 시키고 가버리잖아 자기네들은. 그쵸.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좋은데. 안 하면 좋은 게 아니야. 안 하면 이게 신이 좋은, 우리가 받고 그러니까 싶다. 안 하면 좋은데요. 이게요. 그게 뭐냐면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무섭냐고요. 엄마가 겪었던 거 있잖아요. 괜히 풍도 아닌데 무슨 병도 아닌데 막 간질병처럼 막 그렇고 막 아프고 좀 상황도 안 좋고 집안도 막 그렇고 좀 많이 지금 막 그래요. 좀 그러니까 그걸 신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고요. 풀어내질 못해서 그런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굿하고 뭐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신 받으라고 그러면 하시잖아. 신 받으면 어떻게 돼서 내가 닦게 되잖아. 내가 잘 불리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산에 가서 굿도 하고 치성도 드리고 선앙도 풀고 막 하시잖아요. 내가 왜? 잘 불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풀려나가는 거야. 근데 일반인이 당신 선앙 풀어 굿해 그러면 안 하잖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도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냥 가까운 절 같은데 산신각이나 뭐 이런데 그런 데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어요. 저는 좀 편하고 좋고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금은 좀 편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그래도 제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일단은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떠나서 일단은 내 몸에 씌운 거, 만약에 벌써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선생님이나 일단 많이 묵구리를 하셨고 물어보셨고 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몸에 왔는 신을 어떻게 하셨는지 많이 물으셨을 것 같, 물으셨나에 그러니까 7명? 8명? 7명? 그럼 많이 부르신 네. 거야. 답답하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가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데마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군산도 그렇고. 그렇게 물어본다고 답답한 거 해결되진 않아요. 저는 신받을 때 물어보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병도 많이 알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냥 했는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오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들이랑 그 위에 언니가 받아야 되는데 다 안 받고 이제 시기가 지나서 뭐 네가 이제 나중에라도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거든요. 이 사람이 잘 불리는지 네. 안 불리는지. 근데 사실은 이 신을 받는 데에 대해서 돈이 있고 없고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돈 없어도 다 돈 하시더라고요. 기본이 1500, 2000 2500. 근데 사실 그거 하고 나면 그거보다 더 괜찮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돈 없어서 못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하고자 할 때는 몇천이라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 지금은 근데 그 돈 없어도 할 수 있고 안 네. 들어도 돼요. 하려고 마음 먹으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야. 그 돈 안 들여도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신이 오면 말문이 터지면 그 돈 안 드려도 다 할머니 본인도 할머니 얘기했죠? 할머니가 다 마련해줘. 그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뭐가 문제인지 이것부터 정신 상태가 돼 있어야죠. 그 유튜브 보시잖아.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먼저 해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 주실 건지, 만약에 신이 참신이라면 그것부터가 다 돼요. 저는 그런 것부터 먼저 다 차곡차곡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저도 안 돼요? 저도 갈 마음은 없는데 이제 그 만약에 그게 내 길이라면 그렇게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맞는 거예요. 맞는지 안 아는데 이제 가만히 있고 뭐 하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그냥 답답하고 그냥 우울하고 예, 혼자 있으면 괜히 눈물이나 찍찍 흘리고 괜히 그냥 인연을 계속 하고 지금 혼자 막 지금 지금 자기 같은 경우는 신굿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정도가 되면은 지금 말이 나와야 돼. 자기 같은 벌써 일곱 여덟 명 선생 만나, 지금 집안에 할머니가 먼저 왔어, 언니가 먼저 받아야 돼, 엄마는 이 길이 돼. 이 정도 되면 자기야 누군가는 점사를 봐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안정을 하셔야 돼. 벌써 기도 다닐 줄 알고 그러면 반은 무당이거든. 산에 가서 뭔가는 내가 받을 줄을 알고 이 정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안정을 취할 줄을 알아야 되고, 신굿을 안 해도 내가 언제쯤 신굿을 받을 것이라는 이거 휠도 와야 되고, 모든 것을 차곡차곡 자기가 준비과정을 해야 돼. 그리고 돈 중요하지 않아. 신굿돈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내가 누구한테 돈이 나와서 신굿을 할 것이다 이것 정도도 알고 있어야지. 그게 무당이야. 건방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신굿을 설령 했다 그래도 이런 건방진 마음을 가졌다가는 금방 꼬꾸라집니다. 저 뭐 건방진 거 가진 거 없는데. 아니 이렇게 건방진 마음을 가졌다가는 누구나 다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조건 다 와요. 신이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지 뭐. 그러면은 뭐 하느님이 떨어져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저 제 눈에는 아직 신이 안 보입니다 언니한테.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아 조상에서 못 닦으신 분이 나를 좀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좀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나의 38란인가 보다. 38년은 깊게 가면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나한테 그래 조상의 팔란, 나한테 나쁜 거, 신의 팔란, 신의 벌전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나의 조상이 신을 안 받아서 아니면 신한테 무슨 벌전이 있어서 그 벌전이 하필 왜, 그리고 당신은 출가 외인이잖아. 근데 이미 시집을 갔는데 시댁풀이도 있겠지.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죠. 나의 이씨 조상도 있지만 저기 신랑 성 뭐예요? 성만. 그래 박씨라고 쳐. 그럼 박씨 집안에서 들어오는 이 신도 있는데 왜 이씨 집안만 오냐고. 자기는 이미 시집을 갔는데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시집 간 사람은 또 신을 받으려면 이쪽 저쪽에 이것도 다 있어야 돼. 이런 복잡한 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신 받으면 이씨 집안만 오냐고, 박씨 집안도 오는 거지 또 신씨 집안은 안 오냐고. 이래서 시집 간 사람은 내 시댁부리도 잘 받아야 된다고. 이래서 시집 간 사람은 신 받기가 아주 애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신만 받으면, 그래서 시집 안 간 사람은 신 받기가 쉬워. 내 단부리만 탁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내 자식도 있기 때문에 신을 함부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차라리 기도로, 돈이 없으니까 기도로 차라리 이렇게 잘 닦아서 좀 정신을 가다듬고 차라리 삼재를 푸세요. 차라리 삼재를 깨끗하게 푸셔가지고, 돈 얼마 안 드니까 삼재를 깨끗하게 푸셔서 삼재 나갈 때까지 깨끗하게 푸셔서 요 고비를 무사히 잘 넘기셔가지고 그러는 게 차라리 저 더 나으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내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야 신도 물리칠 수 있고 조상님도 안정을 취하시는 거지. 자꾸 이러면 조상이 더 들썩거려. 저는 그렇게 되네요. 아니 신을 받으면 뭐 하냐고요. 내가 말문이 열리고 신을 부릴 줄도 알고 그러셔야지. 신은 건들면 더 막 솟구쳐. 그러면은 까딱하다가는 자식까지 건드리면은, 아까 그랬죠. 나쁜 것만 얘기하시잖아. 뭐 아픈 사람도 얘기해, 뭐 암환자도 얘기하고. 그거는 내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신도 내가 살아있을 때나 신이지. 오늘부터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신도요
내가 살아있을 때나 신이야. 내가 죽으면 끝나. 힘든 거 본인이 힘들다 그러면 더 힘들어. 제가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 이쁘신 분이 어떻게 이 정신으로 여기 왔냐고. 힘들다 그러면 힘든 거야. 이러고 끝나면 좀 이따 우리 단톡으로 얘기해보자고 좀. 우리 인간이야. 저도 이거 영빨 이렇게 딱 내리면 저는 이거 말 나오는 거 언니하고 대화하는 거 기도로 이렇게 딱 했으니까 이제 저도 이거 기도빨 딱 내리면 그냥 인간이에요. 또 뭐 별거 있어요? 그냥 특별한 기술 하나 더 있는 것 뿐이야. 근데 이 노하우가 그냥 왔겠어요? 17년 동안 저 빡세게 눈물나게 기도하면서 이게 그냥 노하우가 하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언니가 내 짬밥을 어떻게 따라오겠어? 이 기도빨을. 그거 하나 있는 것 뿐이야. 그냥 나 똑같아 언니랑. 근데 이제 와서 저도 언니가 들어오기 전에 삼재를 겪었지만 고통 겪었어요. 근데 언니도 요 고비 겪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많이 자제하고 또 신랑도 마음도 바꾸고. 이 길 가면 언니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뭐하러 이제부터 시작이니 그 길을 가. 안 가도 되는 걸. 제가 볼 땐 그래. 안 가도 되는 거면 좋죠. 아니 이제 겪어야지. 그러니까 굳이 가지 말라고 나는. 왜? 아니 신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요만큼 있는 신을 뭐하러 끄집어내서 가냐 이거지 나는. 신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풀어서 가도 되는. 안 가면 또 아니 풀어도 시간대 간다고 하니까 아니야. 자식은 자기 그 시댁뿐이잖아. 저희 집에도 무당이 셋이거든요. 그럼 왜 그러겠어? 한 사람만 가도 되는 걸. 그냥 다 가. 근데 꼭 찍힌 사람은 있어요, 무당이. 근데 저도 노력 안 했으면 이렇게 무당 안 됐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자기도 요만큼인데 노력을 많이 하면 돼. 근데 그 노력을 많이 해갖고 무당이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자기는 딱 찍힌 무당은 아니란 말이야. 혹시 제 말을 지금 알아들어요? 딱 찍혀서 넌 무당 안 되면 죽어 이게 아니라고. 죽어. 그리고 저기 뒤에 신이 뭐 와 있는 게 아닌데 굳이 뭐 지금 힘들다고 무당을 하셔요?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신기가 뭐 있기는 있어요. 근데 신의 벌전, 조상의 풍파, 지금 뭐 삼재 풍파. 삼재 팔날 이런 게 종합적으로 와서 있는 것 같아요. 신기가 아예 없지는 않아. 그냥 다 풀어내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 저는. 그분들 말이 다 틀린 건 아닌데 굳이 정신 차리고 좀 겪어내고 이겨내면은 가정도 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조그만 걸로 그냥 돈 안 드리는 그냥 돈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 신랑도 그 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돗줄. 그러니까 돗줄은 힘들다고요. 돗줄은 닦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부딪히고 싸우고 난리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지금. 그런 돗줄은 이길 가도 힘들어요. 안 가는 게 낫지. 그럼 맨날 신랑. 천수경으로 해, 그럼 뭐.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찍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나는 안 돼요 이런 길인가 봐요. 그럼 막상 가봐요. 그러면 가도 힘들어요. 이런 신줄에서 돗줄 불줄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막상 가보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절에 들어가서 그러면 뭐 심부름이나 해야지 뭐. 돈도 못 버는데 차라리 일반인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냥 차라리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서 그냥 가서 봉사활동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직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만무상에 물건을 대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반전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데 쪽으로 못 가니까 여러 가지 방법 많아요. 이런 길로 안 가려면 우리가 이제 무당 쪽으로 안 가려면 뭐 장부를 배워서 이런 쪽으로 직업을 바꾼다든가 뭐 법사 쪽으로 간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쪽으로 바꾸는 거지.
꼭 굳이 무당이나 뭐 법사나 이런 쪽으로 안 가고 그런 쪽으로 바꾸는 거지 직업을. 철학관 그런 거 좀. 머리가 좋아. 철학도 이제 그러니까 신을 먼저 이제 몸쪽 굿을 받고 그다음에 철학을 배우면 영적으로 많이 튀는 거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굳이 막 꽉 이렇게 앉아서 막 무당 얼마나 힘들어. 그런 쪽으로 머리를 튀어서 가는 쪽으로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무당도 이렇게 신이 없으면 장구를 배워서 청배로 간대거나 뭐 징을 배워서 간대거나 아니면 뒷배를 봐가지고 이렇게 간대거나 이런 쪽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써서 가는 거지. 그러면 점점 머리도, 그래도 그분들도 이제 기도도 좀 산에도 다니고, 난 지금,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쪽으로 하는 거지, 이제. 무당들 옆에서. 저는 막 시골 같은 데로 가고 싶어요. 기도터? 아니요. 이사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다 좋아한다고. 우리 무당들은 다 시골 좋아해. 네. 아, 맨날 숨 막혀요, 집에 있으면. 돌아볼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더더욱 돌아볼 때 나가. 능력이 된다면 시골 같은 데 가서 있는 게 좋지. 아직은 좀 힘들어가지고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애기들이 좀 크면 그런 데 가서 돈도 벌고 그 힐링도 될 겸 그런 데 가서 좀 한 1년이고 갔다 있다 오세요. 체력이 되면. 체력 좋아요. 그럼 잠 안 자고도 체력 좋아요. 그럼 일을 좀 해보세요. 일 못해요. 오래 못해요. 오래. 그 체력 좋다며. 체력은 좋은데 일하기가 싫어요. 하다가 보면. 갖고 오래 못 가요. 일하는 게. 나는 진짜 마음은 진짜 무뚝뚝하거든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미용 학원도 병원도 갔거든요. 혹시 성격 안 좋아요? 저 되게 좋아요. 욱신 있어? 욱신? 욱신 없어요. 저 참을성 되게 좋아요. 근데 왜 일하기가 싫어? 이거 꺼주셔도 돼요. 모르죠. 모르죠. 나는 진짜 열심히 하고 싶거든요.